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한테 좀 조심하시라고 올려주셨습니다. 자, 이분은 우회전하실 거예요.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네, 나는 우회전하기 위해서 갑니다. 직진차는 서 있고요. 그런데 여기서 오토바이가 이러 야, 큰일 날 뻔했어. 여기서요, 넘어질 때 여기서 가다가 붕 헬멧 없어요. 붕 떴다가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여기 인도턱에 부딪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런데 아, 엉덩이 밑에 떨어졌다. 그 뒤에 이거 가방도 있고 머리 여기 떨어지면 죽습니다. 예, 죽거나 식물인간데요. 진짜 운이 좋았네요. 예.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저기 봐, 저기 잘 봐봐, 저기. 자전거 여기 오네, 여기 자전거. 나 여기 자전거 오는 거 본다. 손 들어보세요. 나는 우회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?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건너편 자전거 보나요? 여러분들 어떠십니까? 저걸 보면 앞을 못 보죠. 그래서 이게 눈에 들어오면 안 되지. 이건 블랙박스에 찍힌 거고요. 예, 요거는, 그리고 이제는 안 보이는 거죠. 이제, 근데 이렇게, 예, 이거는, 네, 100대 빵입니다. 100대 빵이죠.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는, 아이고, 저럴 때, 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있으면은 그걸로 되는데, 1억 원까지 되는데 그게 없네요. 아, 이거는 일단, 네, 자차 보험 처리했답니다. 우리 보험사 구상금 청구해요. 저 100대 빵에 전액 다 물어줘야죠. 자전거 타시는 분들, 제발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뭐. 이제, 실손보험 있잖아요. 실손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거기에 특약으로 한 달에 1,000원 정도만 내면 돼요. 그럼 우리 가족들이 자전거 타다 일어난 사고, 걸어가다 누구 거 뭐 잘못해서 부딪혀 깨트린 사고, 1억 원까지 해줘요. 아, 예. 나 다친 거는 그냥, 네, 그냥 계좌로 받았는데요. 자, 자전거와 전동킥보드, 사람은 자동차랑 부딪히면 벙 날아가잖아요. 본인 몸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. 예. 자전거 이쪽만 봐요. 이쪽을 봐요. 왜 여길 봐요? 왜? 여기 무단횡단 하면 안 되지. 한 단들 이거 서 갖고 차가 오나 하나 봐야죠. 제발 좀 봅시다. 제발 봅시다. 조심해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행동은 이거 사고는 여기 차가 안 갔으면 사고 안 나요. 차가 오면 이게 영락 없죠. 제발 사고 날 확률이 높은 행동은 하지 마십시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. 자전거 타시는 분들 진짜 이분 운이 참 좋았습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.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